안녕하세요. 시날리 뉴스의 정지연입니다. 세계 속에 불고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열풍.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한류 뉴스는 아홉 번째 한류스타 밀랍인형 주인공 박혜진입니다. 배용준 씨를 비롯해 김수현, 이종석, 배수지, 슈퍼주니어 최시원, 동방신기 정유노와 심창민, 2PM 니쿤 등의 한류스타 밀랍인형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홍콩 마담투소에서 이번에는 배우 박혜진 밀랍인형을 전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마담투소는 홍콩, 런던, 영국 등에 위치한 세계적인 밀랍인형 박물관으로 역사적인 왕실 인물을 비롯해 유명 영화배우, 가수, 스포츠스타 등의 밀랍인형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박혜진 밀랍인형이 전시될 홍콩 마담투소는 한류 열풍의 주역들을 주제로 밀랍인형을 전시하는 한류 전시관으로 올해로 2주년을 맞았다고 하네요. 한편 아홉 번째 한류스타 밀랍인형의 주인공이 된 박혜진 씨는 지난 2006년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로 데뷔한 이래 별에서 온 그대, 치즈 인 더 트랩 등의 드라마로 아시아 전역을 뜨겁게 달구며 한류스타의 입지를 굳혀왔는데요. 박혜진 씨 본인도 매우 기대하고 있다는 그의 밀랍인형은 오는 3월 홍콩에서 공개된다고 하네요.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 구석구석으로의 확산을 꿈꾸는 신한류, 신한류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할게요.